밤의 이야기에 번지는 귀가 솔깃했어요. 혹시 내가 밤에 있는 동안 대신에 한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니? 밤의 볼음에 원디에 눈은 반짝반짝 빛났지요? 다음 날 아침, 원디는 서커스 단을 찾아갔어요. 단장이 산양 몬스티가 원디를 반갑게 맞아했어요. 위험하니까 헬멧을 꼭 써야 해. 얼마나 멋진데요? 먼티는 원디에게 빨간 망토와 별무늬 헬멧을 주었어요. 번쟁이 아주 좀 보여줄게요. 밑으로 번쟁이 아줌마 돼지 물리는 어떤 물건이든지 돼지고 하는 저글링을 했어요. 쌍둥이 조제비 형제는 칼의 꽃의 마술을 부르지요. 짜잔! 날씬한 멧돼지 월디는 물속에서 사슴을 끄고 탈출하면 여기들 보냈어요. 원디는 서커스 단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날 봄을 뽑는 햄스터들의 묘기가 끝났지만지 자 원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높이 높이 날아 올라 2층 버스를 뛰어넘었어요. 구경하던 동물들은 심껏 숨겨졌어요. 다른 원디처럼 높이 날아오른 닭은 본 적 없었지요? 그 다음 날 원디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거친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번지는 힘있게 달려서 자그마치 2층 버스 5대를 뛰어넘었어요. 셋째 날 원디는 버스를 11대다 뛰어넘었어요. 서커스 단장 몬티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달 원디를 위하여 힘차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여러분, 아니요. 구경꾼들은 신이 나서 박수를 쳤어요. 원디도 신이 나서 도리를 들썩 걸었어요. 정말로 즐겁고 신이 났지요? 다 끝난 거 아니죠? 완전 많이 남았네요. 여기 완전 많죠. 원디는 겁쩍 높이 더 멀리 날았어요. 원디는 보라고 먼 곳에도 동물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원디가 어떤 닭인지 궁금했었어요. 누구나 원디의 친구가 되고 싶었지요. 괜찮아요. 실수해서 차에 부탁이만 이가 다 빠져 버릴지도 몰라. 괜찮아요. 닭은 이게 없는 걸로. 완전 많이 잡았어요. 원디는 유명한 닭이 되었어요. 돈도 아주 많이 벌었지요. 하지만 원디는 하루도 편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다들 원디가 더 올라온 먹이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지요. 그래서 원디는 그때까지 보여줬던 먹이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멋진 묘기에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원디는 밤늦게까지 꼼꼼하게 계획을 왔어요.
드디어 새로운 먹이에 도전하는 날이 됐어요. 원디는 보호 안경을 고쳐 쓰고 부르릉 구경하러 모였던 동물들에게 나에게 대해서 인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하늘로 떠올라. 이 세상에 어떤 닭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니 매우 조용해졌어요. 서커스 단을 가득 매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지기 소리가 구경하는 동물들이 외치는 소리도 사라졌지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저 멀리 원딜과 살던 눈장이 보였어요. 농장 어디 있나요? 원디는 갑자기 농장에서 지냈던 때가 그리워졌어요. 내 생각을 하도록 많이 그만, 원디의 오토바이는 저해에 또 멀향에서 조금 벗었어요. 동장 여기 있네요. 원디의 오토바이는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부서져 버렸어요. 구경하던 동물들은 놀라서 저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가 모두 집으로 가버렸지요. 꼼짝할 수 없었던 원디는 은근 차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어떡해요? 오늘 한 개만 읽을까요? 관계는 요거였고 노래할까요? 알겠어요. 다시 가게 된 병원에서 원디는 퇴역 준비를 하는 밤을 만났어요. 텔레비전에서 내가 날아오르는 모습 을 봐서 정말 대단하더라. 하지만 엉뚱한 곳에 떨어졌잖아. 말에
원디가 무시무름하게 대꾸 했지요. 맞아. 그래도 정말 멋졌어. 다 나으면 함께 버스를 뛰어 넘어보자. 그러면 엄청난 인기를 끌지도 몰라. 하지만 밤에 말에 원디는 고개를 저으면 대답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서커스 단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유명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야. 원디는 다나를 뛰어 그리워하던 농장으로 돌아갔어요. 원디, 정말 보고 싶었어. 돼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내가 엄청 엄마서 너무 조용했어. 말도 원디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모두 봤어. 토끼가 말했지요. 원디는 왠지 불이 끝이 시끄해졌어요. 집에 돌아온 원디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 높이 나겠다는 꿈에 계속 도전하지요. 끝입니다. 우리 요거 아닐까요? 요거 내일 읽어줄까요? 알겠어요? 뭐 해줄까요? 토미카드 배틀이요? 합체할까요? 합치하자요. 여기다가 뒤로 가죠. 오늘은 피스랑 피스를 잡고 합치를 해볼 거예요. 계속 떨어지네요. 앉아있고 합체 해볼게요. 오늘은 얼굴이 잘 안 보여도 되지요? 먼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해서 여기 밑에 부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스가 타고 머리를 이 날개로 잡아요. 꽉! 그래서 이렇게 닦이는 소리 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대부분 여기를 올리고 이렇게 해주면 완성! 합체 완성된 거예요. 이제 갈 시간이에요. 이제 빠빠!